탱글탱글 탄력 넘치는 몸매, 씹을수록 풍부해지는 감칠맛과 야들야들 쫀득한 식감에 자꾸만 손이 가는 녀석. 오늘의 주인공 한치입니다. 어떻게 요리해도 맛있는 한치. 특유의 식감과 고소함으로 먹는 이들의 입을 즐겁게 하는데요. 한치의 맛있는 변신, 지금 찾아갑니다. 꼴뚜기과 대표종으로 한치의 정식 명칭은 창오징어인데요. 길이는 일반 오징어의 3분의 1, 다리는 겨우 한치, 3cm 정도밖에 안 돼 한치라 이름 붙여졌습니다. 한치는 남해안 지역에서 많이 잡히는데 특히 그 제주도 연안에서 많이 나오죠. 동해안 오징어 이러면 제주도는 한치 보통 이렇게들 생각들을 합니다. 늦여름 가을 이쯤에 돼서 좀 살이 많이 이렇게 붙거든요. 오징어와 습성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오징어 맛있는 계절이면 한치도 저렇게 이렇게 맛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한치는 먼 바다에 살다 산란기가 되면 남해와 제주도 연안으로 몰려드는데요. 여름 제주 바다에 많이 잡힙니다. 타우린, 비타민 E가 풍부해 혈액순환에 좋고 탄수화물과 지방이 거의 없어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손꼽힙니다. 오징어보다는 맛이 순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발이 좀 짧죠. 그래서 한치라는 이름이 붙었다라고 하는데 오징어에 비해서 맛이 순하고 여리고 조직감도 부드럽고 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제주가 품고 있는 섬 속의 섬, 우도.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섬인데요. 이곳에서 제철마다 살이 통통하게 오른 한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붉은 빛깔에 한껏 탄력 있는 몸매를 자랑하는 한치. 지금 우도 앞바다에서 어제 방금 잡은 한치입니다. 지금 제철이니까 지금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최고입니다. 청정 우도 앞바다에서 잡은 한치. 싱싱함에 빛이 납니다. 산지의 신선함이 그대로 느껴지는 한치. 회로 먼저 만나볼 텐데요. 실은 보시는 바와 같이 부위별로 날개, 몸통, 다리가 있습니다. 투명한 속살을 드러낸 한치. 부위별로 식감도 다릅니다. 이 날개 쪽에는 꼬득꼬득한 맛이 나고요. 이 몸통 이쪽에는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납니다. 이건 오돌뼈처럼 오돌돌한 그런 맛이 있어서 굉장히 좋아하는 식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 역시도 씹으면 단맛이 나서 굉장히 맛있습니다. 맑고 투명한 한치회. 싱싱한 제주 바다가 그대로 느껴집니다. 싱싱한 한치회에 이은 두 번째 제주 한치 요리. 먼저 향긋한 채소, 채 썰어 준비해 주는데요. 저희 집에 유명한 게 회국수거든요. 이곳의 별미, 한치 회국수를 맛볼 텐데요. 투명한 한치, 국수처럼 얇게 썰어 준비하고 쫄깃하게 삶은 국수도 준비해 줍니다. 한치 넉넉히 올리고 새콤달콤한 양념 촘촘하게 뿌려주면 한치 회국수 완성입니다. 한치를 버리는 것 없이 통째로 맛볼 수 있는 이번 요리. 끓는 물에 깨끗하게 씻은 한치를 넣어주는데요. 제주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먹이는 통째 삶아서 먹채 같이 내장과 같이 드실 수 있는 거예요. 갓 잡은 싱싱한 한치를 내장과 먹물을 손질하지 않고 그대로 요리하는 한치 통찜. 제철 산지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한치 요리입니다. 갓 잡은 것, 이런 한치들은 그냥 통으로 쪄도 맛있어요. 안에 내장, 먹물 이런 거 제거하지 않고 그냥 찌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그냥 툭툭툭 잘라서 이렇게 먹으면 그 내장과 먹물이 내는 그 풍미, 그게 와, 그게 소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맛있거든요. 내장과 먹물의 풍미가 환상적인 한치 통찜까지. 제주 바다의 싱싱함을 그대로 담은 한치 요리입니다. 한치에는요, 밥과 같이 쌈을 싸서 드시면은 술안주에도 좋고요. 우리 식사 대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푸짐하게 한쌈 싸서 먹는 한치회.
엄지손가락이 절로 올라갑니다. 아삭한 채소, 쫄깃한 국수, 부드럽고 쫀득한 한치의 맛이 조화로운 한치 회국수. 통찜 자체는요, 이 기름장에만 살짝 찍어서 드시는 게 가장 맛있습니다. 특별한 양념 없이 내장과 먹물의 풍미 제대로 느끼는 한치 통찜까지. 여름 한치 한번 맛보러 오세요. 제철 맞은 한치와 다양한 맛 찾아 이번엔 경기도 일산으로 갔습니다. 시원한 물회 맛집으로 소문난 이곳. 맛있는 한치 요리를 맛볼 수 있는데요. 깨끗하게 손질한 한치, 얇게 썰어 준비하는데요. 지금 하시는 요리가 뭐죠? 지금은 한치 물회를 할 겁니다. 먼저 달콤한 배, 아삭한 양파, 오이 등 싱싱한 채소를 준비하는데요. 새콤달콤 시원한 양념 육수와 함께 내놓은 한치 물회. 더운 여름철 별미로 최고의 요리입니다. 한치가 그 문어와 같이 타우린 성분이랑 비타민이 많아서 아무래도 원기 회복에도 좋고 또 여름에 드시면 우리 뜨거운 열을 식히는데도 물회랑 같이 아주 궁합이 잘 맞기 때문에 아주 여름에 많이 찾고 있습니다. 보통 오징어 물회는 오징어가 좀 조직감이 단단하기 때문에 물에 담겨 있는 양념과 이게 균형을 맞추는 게 아주 잘게 쓸지 않으면 사실 균형 맞추기가 힘들거든요. 한치는 웬만큼 뭐 두툼하게 해도 이렇게 균형감이 있어요. 오징어 물에는 약간 그친 듯한 느낌이 있으면 한치 물에는 약간 좀 순한 듯한 그런 느낌이 있죠. 여름 더위 이기는 별미, 시원한 한치 물의 완성입니다. 소면까지 넣어 말아 먹으면 여름철 든든한 한 끼 식사로 이만한 것이 없습니다. 쫄깃하고 시원한 한치 물의 맛을 봤다면 이번엔 한치 무침을 맛볼 텐데요. 시간이 오래되면 물컹거리고 한치는 물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빠른 시간 안에 무쳐내서 야채 아삭아삭함과 한치의 쫄깃거리는 식감을 조화롭게 만드는 한치 총무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얇게 채썬 채소 아낌없이 넣어주고 쫀득하고 부드러운 한치도 듬뿍 넣고 고춧가루, 참기름도 넣어주는데요. 참기름을 먹고 고춧가루를 먼저 넣어서 야채와 한치를 코팅시켜줌으로써 조금 더 각각의 가지고 있는 식감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참기름으로 코팅시키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재료 각각의 식감을 잘 살리기 위해 먼저 참기름을 넣고 마지막에 양념을 넣고 버무려주는데요. 쫀득한 한치와 아삭아삭 씹히는 채소들이 어우러져 더욱 맛있는 한치 초무침입니다. 부드럽고 쫀득한 식감을 자랑하는 한치. 아이들이 먹기에도 부담이 없는데요. 새콤달콤 시원한 이곳 한치 물회. 아이들에게도 인기 만점입니다. 맵지 않아서 아이들도 잘 먹고 네, 그래서 좋아해요. 쫄깃쫄깃해. 달콤달콤한 맛. 소문난 맛집이 즐비한 서울의 대표 관광지 명동. 이곳에 맛있다고 입소문 자자한 한치 전문점을 찾았습니다. 손님이 많으시니까 그때그때 하기 힘드니까 미리 썰어놓는 거예요. 신선하게 먹을 수 있어요, 그래도. 이곳에서는 한치회를 아삭한 양배추와 고소한 김을 더해 담아내는데요. 채소의 아삭함과 한치의 쫀득한 맛이 일품입니다. 오징어는 약간 매끈매끈하다 그러면 한치는 약간 찐득한 느낌이 있어요. 씹었을 때 이 치아 사이에서 약간 부드러움이 있고요. 처음에는 향이 약하니까 흐리다라는 생각이 들 텐데 씹다 보면 오징어만큼 감칠맛이 강해요. 한치회, 오징어회와는 전혀 다른 또 다른 매력이 있죠. 쫀득한 한치를 회로 맛봤다면 이번엔 숙회를 맛볼 텐데요. 끓는 물에 살짝 데쳐먹는 한치 숙회. 탱탱한 육질에 쫀득한 식감, 부드러움은 배가 됩니다.
물기를 제거한 한치에 밀가루 넣어 튀김옷을 만든 다음 뜨거운 기름에 넣고 바삭하게 튀겨내는 한치 튀김. 처음에 초불로 튀겼다가 1, 2초 있다가 건져내서 다시 1, 2초 있다가 입수시켜서 한 2초, 3초 있다가 다시 이렇게 건져내면 아주 바삭바삭하니 맛있게 튀겨집니다. 겉은 바삭, 속은 쫀득하고 부드러운 고소한 한치 튀김 완성입니다. 오늘 한치 요리의 마지막 코스, 싱싱한 채소 듬뿍 넣어 만드는 요리인데요. 지금 준비하시는 요리는 뭡니까? 이거는 한치 불고기예요. 양념에 재워 숙성시키는 한치. 저희가 양념 소스를 만드는데 그거는 말해드릴 수가 없고요. 야채랑 같이 묻혀서 나가는 겁니다. 사장님 20년 넘는 노하우로 만든 특제 양념으로 한치를 버무려낸 다음 뜨겁게 달궈진 돌판에 삼겹살 돌려 담고 가운데 주인공 한치를 푸짐하게 올려주면 매콤한 한치 불고기 완성입니다. 한치 불고기만 처음에는 했는데 좀 맛이 어딘가 부자란 듯해서 삼겹살을 깔아서 한번 해보니까 그 맛이 잘 어우러져가지고 맛이 끝내줍니다. 부드러우면서 쫄깃한 한치와 고소한 삼겹살. 맛의 궁합이 환상적인데요. 저희가 만든 무쌈이에요. 여기다가 한치, 삼겹살 같이 이렇게 해서 무쌈의 단맛과 한치의 야들야들한 맛이 잘 어우러져가지고 삼겹살의 또 구수한 맛까지 같이 그래서 엄청 맛있습니다. 야들야들 쫀득한 한치, 다채로운 맛에 입이 즐겁습니다. 한치가 쌀밥이면은 오징어는 보리밥이라고 여러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한치 많이 애용해 주세요. 여름 제철 맞은 한치, 살은 통통하게 오르고 감칠맛은 더욱 뛰어난데요. 다채로운 변신이 즐거운 한치, 쫀득한 한치 회부터 시원한 물에 바삭한 튀김에 매콤한 불고기까지. 씹을수록 쫄깃한 식감과 부드러운 단맛의 한치가 입안 가득 행복을 선물해줍니다.